어, 재봉이 형 미안하다. 그렇게 던져서 부트러니 나도 올려 붙여서. 아, 진짜 드로이 던질 데가 없어. 그러니까 다 힘들어가지고 스타킹 것도 지날 것 같아. 아, 지금 사타구니하고 막 다 올라온다. 야, 우리 진짜 다 집에 갈 뻔했어. 아, 형 좋아. 실수로 해서 먹었는데. 그래서 조금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오랜만에 한 대 반발이 경기 나오니까 조금 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, 또 오늘 경기를 통해서 감도 많이 찾은 것 같고, 막판에 팀이 워낙 끈끈한 것 같아요. 팀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대학교 때는 같은 팀에 있으면서 많이 뛰었었는데, 팀에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경기장에서 해보니까 저보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.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낀 경기라서 서로 얻어갈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. 아, 저는 그냥 열심히 뛴 거, 형들이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열심히 뛴 거. 전반전에 지고 나왔는데 형들이 다 뒤집어 주셔가지고 좋은 경험한 것 같아요. 진짜.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로. 아니요, 이런 대역전도 처음인 것 같아요. 전부 다 열심히 뛰어줘서 오늘 생일이거든요. 네, 생일 선물 받은 것 같습니다. 진짜 고하게 받았네. 네, 고하게 받았죠. 아니, 솔직히 이대 형 났을 때 근데 원재 형이랑 같이 얘기했었거든요.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고.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진짜 백대로 진짜로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끝까지 해보자 했는데, 이렇게 포기 안 하니까 안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 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두 명만 포기한 게 아니고 18명 선수 전부 다, 그리고 코칭 스태프 분들이랑 스태프들까지 다 포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역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진짜 88분에 그 얘기했지. 한 골 들어가면 금방 들어간다고. 그 잘했어요. 첫 번째 골 어디였어? 나오지 말자. 아쉽다. 자, 오늘 딱 한마디 할게. 잘했어. 수고했습니다. 이틀 쉬래? 이틀 쉬어? 세트피스 넣자. 누구한테? 형, 왜 다들 너무 수고 많았고. 뭐 감독님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. 이 경험을 토대로 좀 더 발전했으니까 좋은 분위기에서 또 이제 리그전 준비 잘하고, 그리고 또 군대 친구들은 회복들 좀 잘합시다. 고생했습니다. 잘했습니다. 잘했습니다.